안녕하세요, 소셜주마입니다. 여기가 지금 선동역 5번 출구에 보니까 입구에 다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는 곳인고 하고 왔더니 시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제목은 시하는 사람들인데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부요? 아니 저요? 나요? 네. 아, 시하사를 시작한 지 시하는 사람들은 지금 막 거의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시 활동은 여러 군데서 했어요. 시사랑 내 곁에라고 그러는데, 또 사색의 향기 위에서 시 모임을 쭉 해왔는데, 거기는 저를 지원해주는 그 지원부서가 직원들이 대여섯 명이 있었고, 회원이 20만 명이나 되는 그 시하는 시사랑 내 곁에를 운영하다가 제가 새로운 생각이 들어서 시하는 사람, 시를 한다. 시는 그렇게 쓰고 자랑하고 아주 댕기면서 풀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를 스스로 행하고 즐기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가 바로 시 하고 있는 그런 거를 하는 모임이고, 이게 거의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멘트 한번 따고요. 네, 한 번 잘라주세요. 네, 잘랐어. 이렇게 길게 하면 방송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좀 잘라야 되고요. 그래,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길이가 길러요? 저기 아까 보니까 세 분이 계시던데, 잠깐. 이렇게 하면 너무 장면이 안 예뻐서. 네. 네. 그 책증 갖고 나오시겠어요? 그림이 안 좋아요. 그림을 좀 잘 그리고. 네. 맞아요. 네. 그 책 좀. 뭐 지금 안 나오시는 게 박수가 없어 그런 것 같아요. 박수!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는 오늘은 좀 폼. 좀 잘 보여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두 카피만 찍는데, 요거는 저희가. 저기.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까 여기에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안 돼 있고 그냥 딱 이렇게 사진만 올라가서 해명을 해놨고, 유튜브 영상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나 넣어줘야 엣지가 있거든요. 시하사 카페도 올라갑니다. 네. 다시 한번 인터뷰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는데요. 네, 간단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해주셔야 사모님한테 말수가 오지. 네, 혼자 다 하시는 게 편해집니다. 이거 NG가 났네. NG 스탬프 노 굿이야. 노 굿. NG. 잘랐어. 신호 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셜주마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 분위기가 촛불도 있고요. 책을 받았는데 시하는 사람들.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그 뭐라 그랬죠? 이게 내공이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아까 시조하신 분도 계셨고요. 이 모임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하는 사람들, 시하사로 줄여서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시를 쓰고 시를 가지고 머리를 뭐 싸고 고민하는 것보다 시는 시를 하고 시를 하기 때문에 시처럼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의상이 너무 멋있어서요. 근데 보니까 여기 책이 손때가 많이 묻어있거든요. 이 책을 가져오셨는데 어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제가 파리에 있을 때요. 45년 전에 산 책인데요. 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샹드 보들레르의 전집입니다. 이것이 현대시를 시작하게 하는 그 시점입니다. 아, 제가 아까 놀란 거는 여기에 보니까 63년 옥토버라면 10월달인가 여기에 미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대가 이렇게, 저는 처음 봤습니다. 40년 묻은 책을 제가 좀 영광인데요. 혹시 아까 암송하신 게 불안서로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지금 그 제목하고 한 두 줄만 암송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후렴처럼 나오는 것이요. 나, 두네꺼, 보테, 육스, 갈름, 에볼육대. 그 여섯 가지가 우리 생활 아주 중요한데요. 아, 굉장히 지금 보면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있어요. 여쭤보기는 되게 숙녀나이라서 먼저 붙여보겠고요. 제가 멘토로 가평에 갔을 때 멘토는 요렇게 두 분의 그 멘토가 그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하는 사람들 이걸 보시고 나도 저 모임에 가고 싶다.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시를 좋아하고 시를 하는 사람, 그걸 이해해 주는 사람이면은 저희들은 아주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참여하셔서 자기가 쓴 자작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암호시, 영시, 불시, 뭐 한시,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저희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읽고, 차 마시듯, 차 마시듯, 차 한 잔 마시듯, 차, 시를 즐기고 그러는 모임이니까 오시는 분은 누구나 다 환영입니다. 아, 그러면 시험은 안 봐도 되는 거죠? 영어는 몇 마디 해야 되죠. 아, 그건 농담이고. 네, 오늘 아무튼 시하는 사람들, 제28회 시와 음악이 있는 모임. 너무너무 오늘요, 제가 50살이 넘으면은 50 전에는 아름다운 오전이고, 50살 이후에는 아름다운 오후를 사는 거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전부 오후예요. 네. 제가 여기 선배님들 모시고 저도 시를 열심히 숙작을 해서 시하는 사람들 모임에 저도 끼워 주실 거죠? 환영은 박수로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니더라도 이게 나가면 전국적으로, 전국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그 SNS에. 박수. 박수.